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지만 이들 중 몇몇은 작은 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 비싼 20종의 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세인트 버나드, 1500달러. 세인트 버나드는 이탈리아 스위스 국경 지역에서 산악구조 목적으로 훈련된 개입니다. 1992년 영화 베토벤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품종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19. 레이크랜드 테리어, 2000달러. 레이크랜드 테리어는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 출신입니다. 중소형 견이고 무게는 약 7에서 8kg 정도 합니다. 저알레르기 성향이고 다른 개에 비해 털이 덜 빠집니다. 18. 아이리시 울프하운드, 3000달러. 다소 키가 큰 특이한 품종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사냥개입니다. 특히 늑대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 능숙합니다. 17. 블랙 러시안 테리어, 3500달러. 1940년대 소련이 군견으로 활용하기 위해 레드스타에서 훈련시킨 개입니다. 거의 짖지 않으며 압도적 야성적 외모가 특징입니다. 16. 베드링턴 테리어, 4000달러. 잉글랜드 북동부의 베드링턴 마을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원래 베들링턴스는 사냥하기 위해 사육되었지만 이후 개경주 컨포메이션계 스포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모래색을 띠며 아이들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15. 잉글리시 불독, 4300달러. 브리티시 불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름진 얼굴과 독특한 버튼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기 있는 순수 품종입니다. 14. 포르투갈 워터 도그, 5000달러. 포르투갈의 알카르베의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계라고 알려진 유명한 개입니다. 이 푹신한 친구는 물결 모양의 곱슬머리가 특징입니다. 평균 수명은 보통 10에서 14년입니다. 13. 살루키, 5500달러. 살루키는 유목민들에 의해 사육되어 사냥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로 냄새보다는 눈으로 보고 사냥합니다. 다리가 매우 길고 나른한 몸매가 특징입니다. 12. 프렌치 불독, 6000달러. 프렌치 불독은 잉글리시 불독과 파리의 쥐가 교배한 개량종입니다. 엉덩이가 좁아 번식하기가 어려워 한 번에 2에서 3마리의 강아지만 낳습니다. 11. 아키타, 6500달러. 아키타는 일본 북부의 산악 출신입니다. 아키타는 일본과 미국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색상으로 식별하는데 일본 아키타는 팔레트로 색상인 반면 미국 아키타는 여러 색상이 있습니다. 10. 아프간 하운드, 7000달러. 링컬 꼬리와 두껍고 부드러운 털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 산악 출신입니다. 키는 64에서 69cm이며 무게는 약 23에서 27kg 정도 합니다. 털은 파운, 골드 또는 블랙 페이셜 마스크과 같은 색상이 있습니다. 9. 파라오 하운드, 7500달러. 몰타 출신의 개입니다. 파라오 하운드는 개성적 외모와 성향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몰타어로 켈브탈펜크이라고 불리며 토끼개를 의미하는데 전통적으로 토끼 사냥에 활용되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잘 훈련됩니다. 8. 도고 아르헨티노, 8000달러. 전통적으로 사냥에 사용하기 위해 사육된 이 친구는 짧은 털과 두꺼운 가슴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외모에 사교적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7. 캐나다 에스키모, 8750달러. 캐네디안 에스키모는 북극에서 가장 오래된 희귀종입니다. 천년 전에 툴레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북미로 가져왔습니다. 스노모빌의 인기가 높아지고 개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1960년대부터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캐나다 에스키모는 30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 로트와일러, 9000달러. 로트와일러는 독일에서 이를 돕는 목적으로 사육된 중대형 가축개입니다. 로트와일러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격으로 훌륭한 가족 애완 동물입니다. 5. 에저웨이케이치, 9500달러. 에저웨이케이치는 서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날씬한 몸매와 눈에 띄는 아몬드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유권이 있는 희귀 품종입니다. 4. 티베트 마스티프, 만달러. 이 거대한 개는 티베트 출신입니다. 원래는 늑대 표범 곰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양을 보호하였습니다. 크기만으로도 위협적입니다. 수컷은 최대 33인치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개는 양을 지키는 것에는 너무 비싸 수요가 줄자 개체 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 차오차오, 11,000달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 중 하나이며 매우 희귀합니다. 곰 같은 사자 모양의 독특한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키우는데 음식 간식 병원 및 몸 단장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2. 로우첸, 12,000달러. 1973년 65마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300마리뿐입니다. 작은 사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사모예드, 14,000달러. 원래 시베리아에서 목축견으로 사육되었습니다. 다자란 수컷은 45에서 65파운드, 암컷은 35에서 50파운드 정도 합니다. 매우 지적이고 사교적이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귀엽고 푹신한 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가 되었습니다.